오늘 입니할 책은 하루 할책이하을문지이면피문지사면피로면역력지높아진력이 높아진다. 콩팥 f 문질 i 라 지은이는 i 라바야시 유스케, t l e 는 이선정, 발행은 비타 t 스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콩팥 e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콩팥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콩팥이 지쳐 있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즉, 콩팥이 피로하면 온 몸이 피로해지고. 콩팥이 활력을 되찾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평소에 꾸준히 보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건강 관리법으로. 콩팥 마사지를 추천하는데요. 콩팥 마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하루에 1분만 문질러도 온몸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이 책에서는 콩팥 마사지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마사지를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콩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지 원리부터 알려주며 콩팥 마사지를 통해 건강해진 사람들의 체험담을 실어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기던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콩팥을 마사지하면 전신의 피로가 잡힌다. 요새는 피로가 풀리질 않아 나른하고 의욕이 안 생기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 책의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1분 동안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르기만 해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질 것이다. 콩팥 마사지는 하루에 몇 번이든 할수 있다. 마사지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했던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마사지를 며칠만 해봐도 피로가 풀릴 뿐 아니라. 다크서클, 얼굴과 손발의 부기 등이 해소되어 몸이 개운해진다. 배에서 허리까지 문지를 뿐인데 왜 피로가 풀리는 걸까? 콩팥 마사지가 말 그대로 콩팥의 피로를 푸는 마사지이기 때문이다. 콩팥이 활력을 되찾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 콩팥과 피로가 무슨 상관이지? 콩팥은 그냥 소변만 되는 것이잖아. 그러나 콩팥과 신체의 피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중요하다. 콩팥은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을 일도 거의 없는 장기다. 그래서 콩팥 뭔지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심장, 폐, 위, 간, 공파, 최장 대장, 소장과 같이 신체를 이루는 다양한 장기들 중에서 심장, 폐, 위, 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정 장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일도 많고.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자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맛이 떨어지면 위가 약해진 것이고, 변비나 설사를 하면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실감한다. 하지만 평소에 콩팥을 의식할 기회는 거의 없다. 공팥은 우리 몸에서 비교적 깊숙한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심장, 배, 위, 장에 비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더러 존재감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 또한 간, 최장 등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조기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는 콩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은 심장 다음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하다. 콩팥이 피로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그렇다면 콩팥은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왜 콩팥이 지치면 몸도 피로해질까? 공팥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여과해 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한다. 공팥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므로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콩팥이 지치면 몸까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콩팥이 지쳐서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끈적한 혈액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콩팥의 피로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콩팥의 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테라바야시시 콩팥 마사지로 콩팥과 신체의 피로를 풀자.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오랫동안 냉방기기에 찬바람을 쐬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체내 온도가 떨어지기 쉽다. 짭조름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염분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콩팥에 부담을 준다. 그렇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 콩팥 마사지를 하면 좋다. 콩팥 마사지라고는 해도 콩팥을 직접 문지르지는 않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콩팥과 부신을 아울러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특정한 지점을 자극해 신을 활성화하는 경나, 즉, 신경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허리에 있는 신유와 지실이라는 경혈을 자극하면, 콩팥과 부신의 피로회복은 물론, 몸 전체의 피로를 풀고 젊음을 되찾는데 큰 효과가 있다. 다만 경혈의 이름을 외우고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마사지할 수 있도록 파트 1에서는 데라바에시시 콩팥 마사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배와 허리 부근을 마사지하는 기본 콩팥 마사지, 다리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마사지하는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옆구리와 등에 있는 경혈을 자극하는 커플 콩판 마사지로 마사지 방법이 구분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과 사진이 함께 있어서 경혈의 이름과 위치를 잘 모르더라도 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기본 콩판 마사지는 1회약 1분간 배에서 허리까지. 배꼽 옆에서 척추 언저리까지를 손으로 꾹꾹 문지르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여러 경혈이 자극되고 온몸이 따뜻해진다.단 며칠만 꾸준히 해도 피로가 풀리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며 피부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콩팥 마사지는 피로 회복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냉증이 개선되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붓기도 빠진다. 또 배, 옆구리 등을 마사지함으로써 허리가 가늘어지는 효과도 볼수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콩팥 마사지를 체험한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로부터 몸이 가뿐해졌다.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었는데 이제는 밝고 활력이 넘친다. 다리 부종이 해소됐고 허리둘레도 줄었다. 나른하던 몸과 허리통증이 한결 가벼워졌다. 잠을 푹 자니까 아침이 즐거워졌다는 체험담이 주를 잇고 있다. 일회 1분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데라바야시시 콩팥 마사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콩팥의 활력과 신체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 기본 콩판 마사지. 콩팥 마사지 방법을 배워 보자. 콩팥 마사지의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기능도 활발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다가 업무시간 틈틈이 밤에 잠들기 전 기본 콩팥 마사지를 생각날 때마다 실천해보자. 기본 콩팥 마사지 포인트 포인트 1.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다. 포인트 2.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이다. 근육에다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껏 누른 뒤 마사지를 시작한다.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어 마사지하자. 포인트 3.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하면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 포인트 4. 금세 땀이 나고 이노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한 뒤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자. 내장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실시한다. 마사지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다. 콩팥에 좋은 경혈, 배, 옆구리. 배에는 황유와 천추, 옆구리에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 데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 배꼽 높이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다. 콩팥을 충분히 자극해 언제나 가뿐한 몸 만들기 황유 배꼽 바로 양옆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질환 이외에도 설사, 변비, 식욕 부진 등의 만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천추 배꼽 양쪽으로 엄지 손가락 두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생리불순, 자궁내막염, 정력 감퇴 등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맥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옆구리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경혈이다. 유통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곳을 자극하면서 신유와 지실을 따뜻하게 해주면 뭉쳐있던 신유와 지실이 풀린다. 콩팥에 좋은 경혈 등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통해 신유와 지실을 자극하자. 가장 중요한 두 경혈, 신유와 지실의 통증은 피로의 신호. 신유, 배꼽 높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 손가락 1.5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 질환. 부종, 곤태감, 소변 감소, 만성 신염 등 개선에 효과적이며 그밖에도 방광 질환, 전립선 질환, 생식기 질환, 순환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지실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 손가락 세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의 피로 회복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며 그밖에도 생식기 질환, 전신 피로, 권태감, 소화 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다. 화면을 보세요. 기본 콩판 마사지 1. 배 마사지. 양손 손가락의 제1 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려 배에 대고 지그시 누른다.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1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기본 콩판 마사지 2 옆구리 마사지 양손 손가락의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린다. 제2관절로 옆구리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등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자. 기본 콩팥 마사지 3. 등 마사지. 양손을 주먹지고 등어리를 꾹꾹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금씩 척추 쪽으로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3 관절인 손등 관절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양손이 척추에 닿으면 기본 콩판 마사지가 끝난다. 유연성이 부족해 손이 등에 닿지 않을 때는 41에서 47조 커플 콩판 마사지를 참고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보자. 기본 콩판 마사지 프로그램 1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손 모양을 잡았다면 우선 배꼽 바로 옆에서부터 마사지를 시작한다. 위아래로 왕복 3회 정도 꾹꾹 눌러 문지르면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콩팥 기능을 활성화하는 황유라는 경혈이 있다. 이배 주위를 충분히 자극하기. 처음 위치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손을 움직여 마사지한다. 이곳에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천수라는 경혈이 있다. 3.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좀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좀더 바깥쪽으로 손을 옮기며 마사지한다.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꾹꾹 문질러 준다. 4. 옆구리를 충분히 자극하기. 옆구리를 마사지할 때도 위아래로 왕복 3회 정도 문지르는데 이때 손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자. 옆구리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으므로 충분히 자극해 준다. 5. 손을 좌우로 움직여 등을 제압하기.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혈이 있다. 이두 경혈을 손가락의 제3 관절로 꼼꼼히 문지르며 손을 좌우로 움직이자 척추 옆까지 꼼꼼하게 기본 콩판 마사지 총정리 기본 콩판 마사지는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 1분 동안 꾹꾹 문지르면 끝이다. 어려운 지식이나 도구를 피로로 하지 않는다. 언제나 누구든지 간단히 할수 있다. 딱 1분만 마사지하면 온몸이 따끈따끈해진다. 피로가 풀릴 뿐 아니라 냉증과 부기가 개선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이다. 콩팥 마사지로 피로가 풀리는 이유는 콩팥에 피로가 해소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가 익숙해지면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도 해보자. 콩팥 마사지 체험자의 한마디 예전부터 냉증이 심했고 붓기와 변비도 고민이었다. 매일 정신없이 바빠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 하다가 콩판 마사지를 해 봤는데 금방 온몸이 따뜻해져서 깜짝 놀랐다. 냉증이 좋아졌고 4일 만에 허리가 2cm 줄었다. 30대 여성 회사원. 오랫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았더니 허리 통증이 생겼다.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 나아지지 않았는데, 꾸준히 콩팥 마사지를 했더니 씻은 듯이 나아서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50대 남성 회사원, 59개를 어머니 금방 피곤해지게 콩팥 마사지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엄청 아팠던 발 마사지도 이제 많이 편해졌고, 피로도 점점 풀리는 것을 느꼈다. 부석부석하고 처졌던 피부도 좋아졌고, 주름도 개선됐다. 60대 여성 주부. 언제나 날 괴롭히던 볼록한 아랫배와 극심한 생리통. 콩팥 마사지 때문에 이제 생리를 할 때도 한결 편해졌다. 계속 서서 일하느라 매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다음날 아침이면 가뿐하다. 20대 여성 서비스. 요즘 좀처럼 만성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콩팥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매일 상쾌하게 눈을 뜬다. 흰머리와 다크서클도 눈에 덜 띄고 혈압과 혈당치도 떨어졌다. 40대 남성 회사원. 맑은 혈액으로 노화를 예방하자. 혈액이 많고 깨끗해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예방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진다. 주름과 기미를 줄이고 탄력도 되돌리고 싶어. 언제나 풍성하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유지하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피부와 머리카락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피부와 머리카락을 젊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피부와 머리카락이 노화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천연 보습 성분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진 대사가 둔해진다.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피부와 머리카락이 손상된다. 활성산소 때문에 피부 세포가 산화된다. 물론 에센스와 크림 등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거나 햇빛을 너무 오래 쬐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위에서 꼽은 원인을 줄일 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꼭 병행했으면 하는 방법은. 바로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건강을 되돌리는 일이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피로를 풀어 맑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사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젊어지는 비결이다. 사람의 몸은 매일 대사를 반복한다. 대사란 음식물 등에서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등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 대사의 종류는 기초 대사, 신진 대사, 수분 대사, 지방 대사 등으로 다양한데 그중 기초 대사와 신진 대사가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기초 대사는 체온 조절, 내장 활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대사의 70%를 차지한다. 신진대사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가 배출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한다.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피부각질이 교체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신진대사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대사의 양이 줄거나 속도가 느려진다. 특히 기초대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보통 18세를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기초대사가 저하되면 신진대사도 함께 둔해진다. 반대로 대사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콩팥 기능 강화다. 콩팥이 약해져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들거나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세포와 장기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그러면 기초 대사가 저하되거나 체세포, 피부, 머리카락이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 노화가 더욱 빨라진다. 이것이 노화 예방을 위해 콩팥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 피부 건조를 막는 첫 걸음은 건강한 콩팥이다. 건조함은 피부의 큰 적이다. 피부가 건조하고 유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 두껍고 단단해져서 잔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와 콩팥의 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 콩팥은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콩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는 수분과잉 상태가 되어 몸이 붓거나 반대로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진다. 아울러 이노작용이 있는 식품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몸안은 탈수 상태가 되어 피부가 건조해진다. 콩팥이 필요하면 흰머리와 다크서클이 생긴다.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흰머리가 늘어난다. 콩팥이 활성형 비타민D를 만들기 때문이다. 활성형 비타민D는 칼슘을 흡수하거나 가슘이 뼈에 침착하도록 돕는 물질로 활성형 비타민D가 있어야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유지된다.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칼슘 부족도 그중 하나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인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는 나이가 들거나 칼슘이 부족하면 기능이 저하된다. 즉 콩팥이 약해져 활성형 비타민 D가 형성되지 않으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멜라닌 색소도 적어져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다. 콩밭의 피로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한다. 콩밭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이 검붉게 변한다. 눈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검고 탁해진 혈액의 색이 또렷하게 비치는데 이것이 다크서클이다. 이처럼, 콩팥은 피부와 머리카락의 젊음과 생기에 깊은 관련이 있다.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기능을 높여 생기 있는 몸을 만들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키워 알레르기와 질병에 지지 말자. 면역력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지킨다. 우리는 평소에 다양한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또한 사람의 몸 안에는 매일 암세포가 약 3천에서 5천 개씩 생겨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체내 면역력 덕분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걸러내고 질병에 저항하거나 아픈 곳을 고치고 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면역력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야 이조개쯤 존재한다고 알려진 면역 세포다. 면역 세포의 주체는 백혈구로. 보통 혈액 속에 존재한다. 면역세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당구, 림프구, 과립구가 있다. 이세 종류의 면역세포는 각각 기능이 다르다. 당구는 크기가 큰 이물질과 노폐물을 처리하고, 외부에서 이물질이 체내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다른 면역세포에게 알린다. 림프구는 작은 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구제하고, 과립구는 크기가 큰 이물질을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림프구에 해당하는 NK 세포는 독자적으로 체내를 돌아다니며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닥치는 대로 죽이는 우수한 살인 청보업자다 또한 NK 세포는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이들은 다른 면역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NK 세포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따라 건강 상태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노화와 혈액 순환 저하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면역력은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저하된다. 면역력이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점인 20대를 기준으로 40대에는 약 50%, 70대에는 약 10%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좀처럼 병이 낫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다. 구내염 헤르페스가 생기기 쉽다. 고령자가 병을 얻기 쉬운 까닭은 이처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나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유인으로 우선 혈액순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면역세포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면역력을 높인다. 몸이 차거나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 면역 세포가 체내 구석구석에 도달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여과해 맑은 혈액으로 만들어주는 콩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몸이 차면 면역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효소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은 약30% 저하된다는 말도 있다. 그 밖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면역력의 큰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이 교란되면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수축된 혈관은 혈액 순환 저하와 냉증을 유발하고 면역 세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면역력과 NK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앞서 말했듯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세포가 체내 구석구석에 잘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콩팥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 콩팥의 피로를 풀고 혈액을 정화하면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자. 이런 음식이 콩팥의 피로를 참는다. 채소, 콩, 생선, 해조류가 콩팥을 돕는다.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콩팥은 탈수 증상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 혈중 노폐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노폐물의 비율이 낮은 혈액보다 높은 혈액을 여과하는 쪽이 콩팥에 더 부담이 간다. 콩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5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밖에도 콩팥에 좋은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소류, 콩류, 어패류, 해조류. 채소 중에서도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듯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대두, 팔, 검은콩과 같은 콩류. 미어, 톡과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 뱃살 등 지방이 많은 어패류에 함유된 에이코사펜타엔산은 사구체 등의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을 보호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다. 또한 마늘, 양파, 우엉, 오렌지. 복숭아, 연어, 가다랑어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비로나 질환 등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유산 요산 때문이다. 유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로서.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처리한 뒤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이를늘려 콩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할 필요가 있다. 또 콩팥에는 칼슘을 흡수하고, 칼슘이 뼈로 침착하도록 돕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기능도 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경채, 유채 등의 채소류, 어패류, 콩류 등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콩팥에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제일 기존 날 오늘은 피로를 잡아 활력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